모르겠다 하고 오직 내가 존재할 뿐 모른다. 에고의 이름 나와 남을 나누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게 내 살인지 어디까지가 내 몸뚱이인지 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해버리고 모른다라고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시를 해버리시고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참나가 또렷해집니다. 참나가 현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와 남이 찢어져서 그렇게 방대하던 세상이 딱 축소돼가지고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딱 내가 경험하는 전부라는 게 딱 나옵니다. 막 생각, 감정, 오감이 확장돼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감도 지금 느끼는 오감만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과거에 맛있었던 거 막 다 기억하고 있죠. 오감도 확장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 막 미래 경험할 것도 미리 막 상상해 보시죠. 시각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뭘 하고 막. 그럼 지금 나타나지 않은 오감까지 내 마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컴퓨터에 창을 엄청나게 띄워놓은 격이에요. 번잡하죠? 창에 막 생각, 감정, 오감 다 떠 있어요. 창이. 그걸 억지로 못 내립니다. 몰라 해버리시고 몰라 하고 딱 참나 상태로 보시면 딱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만 창이 딱 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경험하는 오감. 지금. 그럼 벌써 깨어 있으니까 생각, 감정도 줄어들었겠죠. 벌써 지금 경험하는 오감. 감정은요? 평안함이 지배하고 있겠죠. 참나랑 함께 있으니까. 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겠죠. 생각은요? 몰랄 했으니 생각도 최소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만 딱 느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안 느껴져요. 왜? 참나가 51% 이상 지배하면 생각이 더 못 벗어나가니까 에고가 알딸딸해져 있어요. 에고의 이런 미세한 생각으로도 여러분이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을 그렇게 못 따집니다. 아주 없진 않겠지만 참나가 더 강력하면 그 미세한 생각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와 남을 활발하게 못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확장되지 않고 딱 그만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 힘이 더 강해지면 에고의 미세한 생각이 더 줄어들면서 여러분 아예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체험까지 가능하고 우주가 나타나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참나 상태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제 얘기도 들리고 제가 남이란 것도 알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수중 안에 딱 들어와요. 참나가 더 강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더 강해지는 게 이게 51%입니다. 51% 이상.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렸다가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강력해지면 이게 수중에 딱 보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때 여러분이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우주다 느껴요. 왜?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지금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의 강력한 힘으로 참나는 이것 또한 남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에고가 지금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이거를 참나 입장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통으로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통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으로 한 덩어리로 참나랑 둘러보지도 않으면서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 아주 안 가르진 않겠지만 에고가 돌아가는 한에는 이미 힘을 잃어버립니다.